너 태영이한테 요만큼이라도 문제 생겨봐.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. 오빠 할아버지 손자 아닌데 그거 아셔도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가실까요? 신생자 번개가 성립합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주한 마지막 진실이 이 끔찍한 일이었어요. 나의 나쁜 놈 34년 동안 날 속이고 내 집에서 손자 행세를 해. 저도 몰랐어요. 믿어주세요 할아버지. 이 자식 내보내. 아, 뭐하고 있어. 이 자식이 나 주셔야지.